국악은 국악인데 흔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신나는 다른 비트랑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악들이랑 결합을 해서 또 화려한 무대에 아마 또 그리고 연주자들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주로 우리가 국악을 보면 되게 정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서서 움직이고 연주를 하면서 뭐 춤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그러니까 보임새가 달라서 사람들이 새롭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써넷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화가 나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감히 국악을 건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은 음악인데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있지? 그 자신에 대한 화? 근데 그러다가 너무나 뭔가는 하고 싶었어요. 되게 오래 걸렸고요. 한 10년 넘게 아마 그냥 묵혀뒀다가 거의 국악 버리고 이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연주자들을 만난 거였죠. 그게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인 건데 그래? 이런 이상한 거 하고 싶다고? 오케이. 그래서 정말 바로 이 자리에 새벽 6시까지 몇 주 모여서 만들었죠, 음악을. 써넷무는 색깔이 왠지 되게 어두운 보랏빛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직 밝은 데로 와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되게 패셔넷한 정열적인 색깔이고 되게 차지만 뭔지 뜨거운 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Sun and Moon 아, 음과 양 틀을 깨고 일어서서 움직이고 관객하고 살아있어야 되고 뭐 물론 다 음악은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물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 보통 우리가 국악을 보는 것하고 그래서 포인트들을 찾자면 일단 배우들이 저 많은 거를 하나? 원래 악기 하나 하면 그냥 하나 하고 그걸로 여러 연주를 하잖아요 여러 국악을 근데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는 무용 쪽에서 빌려온 오공무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긴 연습 시간이 오공무예요 사실 자기 연주는 하던 거니까 새로운 음악만 재현을 하면 되는 건데 오공무 춤을 그 가락과 북과 힘과 이 체력을 길러 9분짜리거든요 체력을 길러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던 연주자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연주를 이미 깨고 해야 된다는 것과 무용 쪽에서 말하자면 빌려온 오공무까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다 깨고 음악이 아닌 음향의 꼭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에서 이제 음이 뭔지 이 음향이 뭔지 뭐 라면 봉지 가지고 소리 만드는 이런 소리라면 뭐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요?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엄청 즐기고 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.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올인해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 봐야 되고 끝까지 다 몸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. 진짜 앞뒤 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 거짓 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 아마 그랬을 때는 남들이 또 못 느끼는 보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 해보고서 겁나서 후회하면서 사느니 다 덤빌 그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것도 즐겁게 맞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다 풀어야 되는 퍼즐과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 희열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한번 가볼 거라고 했으면 엄청 실이 달려가보시라는 거죠.